오늘은 미국 땅에 한인 이민 선조들이 첫 발을 내디딘 지 11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여러 의미 있는 일들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도 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한미 경협과 창조 경제를 한인이 주도해 가자는 견해가 대두됐습니다. 제71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아메리칸 허슬이 여우 주연상과 조연상을 휩쓸며 3관왕에 올랐습니다. 시카고를 떠나 미주리로 향하던 사우스웨스트 항공기가 목적지 공항에서 6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가 내린 공항은 활주로가 짧아서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버지니아주 상원 교육보건위원회 산하 공립교육소위원회가 오늘 주내 공립학교가 사용하는 교과서에 동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은 미국 땅에 한인 이민 선조들이 첫 발을 디딘 지 11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매년 1월 13일을 한인의 날로 지정한 지도 11년째가 됐는데요. 새로운 10년에 첫 발을 내딛는 만큼 여러 의미 있는 일들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하늘 위로 태극기가 힘차게 올라갑니다. 고국을 떠나 이민 선조들이 새로운 삶을 개척한 지 111주년. 이제 태극기 그리고 한인의 날은 이민자 커뮤니티를 대변함은 물론 지역사회 일원 모두가 기념하는 상징성을 지녔습니다. 미국에서 태극기 개양식을 함으로 인해서 미주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의 위상과 우리의 미국에서의 주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 한인타운 웨스턴과 8가 또 하나의 한인 광장이 이름 붙여졌습니다. 한인으로는 세 번째로 세워진 성균 장스퀘어는 70년대 베니스비치와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한 상권을 부흥시키고 여러 사회활동에 공헌한 그의 공로를 인정받아 만들어졌습니다. 111주년 되는 한인의 날인데 더욱이 오늘이 맞춰져가지고 남달리 그 생각이 많습니다. 이날 명명식에는 에릭 가세티 시장과 허브 에슨 시의장, 미초 파렐 시의원 등 시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해 한인 스퀘어 탄생과 함께 한인의 날을 축하했습니다. It was such a powerful reminder as we rang that bell 13 times for each of the original American 13 colonies that so much of our experience is the same, forged in wars, forged in struggle, forged in the immigrant experience. 그 밖에 LA 한인에도 오늘을 축하하는 기념식과 함께 태극기와 성조기 개양식을 가졌습니다. 제111주년 한인의 날을 기념해 이번 주 한인사회 각지에서 관련 기념 행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은 LA 시의회와 얼바인 시의회, 부에나팍 시의회에서 일제히 한인의 날 선포식이 열립니다. 특히 부에나팍의 경우 기린비 건립에 반대하는 극우 일본 인사들의 항의 방문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수요일에는 윌턴 초등학교에서 현기식이, 목요일에는 크레센타밸리 타운의회가 한인의 날 선포식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는 21일에는 LA 카운티 청사와 소녀상을 건립한 글렌데일 시의회에서 선포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도 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경제협력과 창조경제를 한인이 주도해 가자는 견해가 대두됐습니다. 이강덕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가 지정한 코리아 아메리칸 데이를 맞아 미국 정관계의 주요 관련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경제 발전에 공헌한 인사들로 선발된 한국계 미국 기업인들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한해 매출 3천억 원 이상을 기록하는 인터넷 보안업체 대표 등 IT 업체 대표 3명이 올해의 주인공입니다. The future entrepreneurs comes out better than Bill Gates, Mark Zuckerberg or the Jeff Bezos. SDG뿐만 아니라 사라 페이지의 스냅피티나 마이클 양이 창업한 비컴닷컴도 휴대전화와 온라인 쇼핑을 지원하는 미국사의 주류 IT 기업입니다. 새로운 한미동맹 60년은 이 같은 창조경제 방식으로 경제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The contributions that Korean Americans are making in this country every day are incredible. Well, the great things
that is going to happen to the American society. It is going to happen in the days to come. It is never behind us. 미국에 살고 있는 170만 한인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창조적 아이디어로 미국 사회에서 자리를 잡은 한인 기업인들의 활약은 한미양국 사이를 더욱 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제71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비버리 힐즈에서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허슬이 상관왕에 오르는 한편 여우주연상과 조연상까지 휩쓸었습니다. 보도에 노승욱 기자입니다. The Golden Globe Award goes to 12 Years a Slave. 12 Years a Slave가 골든글로브 드라마 부분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인 스티브 맥퀸이 수상의 기쁨을 나눕니다. I'm forget someone. I'm so sorry. I wasn't expecting this. Please hit me. Go on, hit me with the name. American Hustle. 이날 아메리칸 허슬은 코미디 부분 작품상을 비롯해 무려 3관왕에 올랐습니다. 여주인공 에이미 아담스는 코미디 부분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I always cry when I'm not supposed to, and then when a director asks me to cry, I can't cry. It really sucks. I don't know why it's so terrifying. It's obviously a good thing. 조연인 제니퍼 로렌스도 코미디 부분 여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I have to thank Mr. Martin Scorsese. 코미디 부분 남우주연상은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래비티의 알폰소 쿠아론 감독은 감독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This is for the hundreds of people that make this film possible, and that because of my thick accent, they end up doing what they thought I said, not what I really said. Yeah, bitch. Thank you. 브레이킹 배드가 TV 드라마 작품상과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Now, through this and the Hollywood Foreign Press, everyone around the world will be able to share in Breaking Bad. Completely unexpected. I have no speech. 넷플릭스 하우스 오브 카드의 로빈 라이트가 TV 드라마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브루클린 99가 TV 코미디 작품상을 받았고 주연인 앤디 샌버그가 남우주연상을 획득했습니다. Oh no! I didn't prepare anything. It wasn't gonna happen. Wow! Parks! 그리고 팍스 앤 레크레이션의 에이미 포엘러가 TV 코미디 부분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이 71번째인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에서 수여하는 상입니다. 그 수상 영향이 3월에 있을 아카데미상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아카데미 전초전이라고까지 불립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시카고를 떠나 미주리로 향하던 사우스웨스터 항공기가 목적지 공항에서 6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가 내린 공항은 활주로가 짧아서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박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시카고를 떠나 미주리로 향하던 사우스웨스트 항공 4013편. 착륙 순간 100여 명의 승객들은 비행기가 비정상적으로 급정거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We had like a really rough landing. We were all like moving pretty close to the seats as we were landing because the runway I guess is too short for the plane. 항공기는 활주로 끝에 간신히 멈추어 섰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내린 곳은 도착 예정인 브랜슨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11km나 떨어진 데 있는 소규모 카운티 공항이었습니다. One of the planes ended up landing at Point Lookout Airport and needs mutual aid. 이 공항의 활주로는 브랜슨 공항의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경비행기 전용 공항이었습니다. We got a call saying the plane has landed at a airport nearby. And we're thinking surely not a jet plane could land there. 전문가들은 급정거에 실패했다면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나 인근 고속도로에 처박혔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 교통안전국은 조종 미숙이나 관제탑 착오 등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엔 보잉 747 수송기가 예정된 공군 공항이 아닌 인근 민간 공항에 착륙하는 바람에 일대 소동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섭입니다. 버지니아주 상원교육보건위원회 산하 공립교육소위원회가 오늘 주내 공립학교가 사용하는 교과서에 동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소위 소속 6명의 상원의원은 이날 버지니아주 주도인 리치먼드 소재 의회 의사당에서 데이브 마스덴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심의하고 나서 찬반 구두 표결에 붙여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법안은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한 모든 교과서에 일본 애가 언급될 때는 동해도 함께 소개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로써 버지니아주의 공립학교가 미국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동해를 병기하도록 하는 역사적인 법안이 첫 관문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NBA 출신 농구 선수들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했던 데니스 로드먼이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로드먼은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한 듯 좋은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명주 기자입니다. 지난 6일 북한을 방문한 데니스 로드먼이 평양발 고려항공편을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로드먼은 중국 베이징 공항에 도착해 다소 흥분된 표정으로 북한 방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I want to show people that no matter what's going on in the world, for one day, just one day, not politics, not all this stuff. 이번 방북에 쏠린 냉담한 반응을 의식한 듯 자신은 대통령도 대사도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Put it on my face. Put it on my. It blames me. It's not my fault. I'm sorry. Go back, not for again. I just want to do some good stuff. That's all I want to do. Go basketball. That's all. 로드먼은 김정은 제1위원장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은 밝히지 않은 채 취재진을 피해 서둘러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로드먼은 이번 방북 기간 동안 김정은 제1위원장 앞에서 생일 축가를 부르고 같이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국제적인 비난을 샀습니다. 로드먼은 북한에 억류 중인 케네스 베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다며 유감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서부 해안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유출된 방사능으로 오염됐다는 이른바 괴담 확산 차단에 적극 나섰습니다. 가주 공중보건부가 최근 캘리포니아 주 해안에서 검출된 방사능의 수치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과학자들 역시 주민 건강이나 해산물, 심지어 해양 생물에 위협이 되는 수준의 방사능은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안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최근 해안이 오염된 28가지 징후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유튜브에서만 조회수 65만 차례를 기록하는 등 괴담이 확산되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생태계를 보호한다며 지난 10년간 10만 마리의 야생마를 포획해온 미국 연방정부가 목장주와 야생동물보호단체 양측으로부터 공격을 당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공경에 빠졌습니다. 보도에 박영화 기자입니다. 야생말들이 갑작스런 헬기의 추격에 혼비백산에 달아납니다. 공유지 관리를 맡은 연방토지국이 과다 번식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막겠다며 포획작전에 나선 것입니다. 소리에 민감한 야생말들은 굉음을 내는 헬기 소리에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조공 비행으로 거칠게 몰아대는 헬기에 부딪혀 부상당하기도 합니다. I find the roundups so offensive because they're so inhumane, so unnecessary, and so cruel. 10년 동안 포획이 계속돼 야생에서 가족들과 지내는 말들은 3만 2천 마리에 불과합니다. 민간에게 입양된 3천 마리를 제외하고 5만 마리는 감옥 같은 우리에 갇혀 지냅니다. I feel their fear. I know how much they love their families and their freedom. And in an instant, they lose both. 이런 보호론자의 주장에 맞서 소와 양을 방목해온 목장주협회는 열흘 전 야생말들을 모두 안락사시켜야 한다며 토지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가 매년 천억 원 가까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양측의 팽팽한 주장에 토지보호국은 진퇴양난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BBCN 뱅크가 4만 달러의 구호 기금을 필리핀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 기금은 지난해 말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 하이안의 피해 복구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미 전국에서 100여 명의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은 것입니다. 직원들이 솔선수범해가지고 저차기 휴가일수를 은행에서 현금화시켜가지고 바치고 또 휴가를 다 쓴 사람들은 캐시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보태가지고 오늘 4만 불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모았다는 것에 저는 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금은 필리핀 적십자사로 보내져 태풍 피해자를 돕게 됩니다.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